다음은 중국에서 열린 전시회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하나큐셀이 상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SNEC PV 파워 엑스포에 참가해 하나큐셀 브랜드 제품을 알렸습니다. 또 주한화 기계 부문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 공작기계 전시회 2017에 참가해 현지에서 생산한 자동 선반 제품 4개 기종을 선보이며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SNEC PV 파워 엑스포는 1,500여 개 참여사, 2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세계 4대 태양광 전시회 중 하나인데요. 하나큐셀은 기존의 하나솔라 제품만 판매하던 중국 시장에 큐셀 제품 브랜드를 처음 론칭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큐셀 BI를 전시회 메인 테마로 했으며 태양광 업계 최초 개발한 6 버스바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부스 전면에 배치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LRF 모듈, 하프셀 글래스투글래스 모듈, 큐픽을 전시하며 태양광 업계 기술을 선도하는 테크니컬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하나큐셀은 3년 연속 SNEC 운영위가 수여하는 테라와트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상은 1,500여 개의 전시회 참여 업체 중 기술력 및 전시회 운영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편 주한화 기계 부문은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 공작기계 전시회에 참가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모델인 XT 시리즈 자동 선반 제품 4개 기종을 주력으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XT35N 모델을 통해 드론 부품을 직접 가공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드론 시장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XT26N, XT12H 등을 전시해 중국 시장 내 잠재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제품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